하나님께서 필라 안디옥 교회에 히스패닉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사명을 수행코저 저희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히스패닉 영혼들을 전도하여 스페니쉬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손님들 중에서 히스패닉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PGM 핵심 가치 중 하나인 Here and Now 선교, 즉 내가 외국으로 멀리 가지는 못해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고국을 떠나온 다양한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서 국경을 넘어온 히스패닉 이주자들이 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들은 불체자의 신분으로 고된 노동일을 하고 고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선교지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히스패닉 형제들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라 2010년 4월부터는 화요일에도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찬양과 예배를 드린 후 생활 영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함께 힘써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2010년 한 해 동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스페니쉬를 모국어보다 더 잘하는 전임 교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결단하여 세례받는 영혼들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총 12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받고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중남미 14국에서 약 200명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고 현재는 주일 예배, 화요 예배에 약 20명의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라이드하고 식사도 섬겨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이 비용을 치를 때에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일어서는 것을 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자원하시어서 라이드로 봉사하시고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많은 물질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저들의 영혼을 적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않고 중보기도로 힘써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협력과 전도사님의 말씀 양육을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받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속하여 히스패닉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저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될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전도하며 자신의 고향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술과 마약과 세상의 황금이 연약한 이 영혼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 저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옆에 있는 작은 형제를 섬길 때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루게 하시며 강국을 이루게 하실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